주말 사이에 있었던 주요 글로벌 뉴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펙 플러스가 원유 생산량을 하루 200만 배럴 감산하는 것으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오펙 플러스는 간밤 화상으로 정례 회의를 갖고 지난 회의에서 합의한 감산 정책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발표했는데요. 이 결정은 내년 말까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앞서 오펙 플러스는 지난 10월 정례 회의에서 11월부터 하루 원유 생산량을 200만 배럴 줄이기로 합의했었습니다. 이번 결정은 유럽연합이 러시아산 원유 가격 상한선을 배럴당 $60로 제한하기로 합의한 지 이틀 만에 나온 결정입니다. 이 조치는 바로 오늘부터 적용이 되는데요. 한편 러시아는 생산량 감소를 감수하더라도 자국산 원유에 대한 가격 상한선 적용 주가에는 석유를 팔지 않겠다는 강한 입장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이 관련 내용도 시장에서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뉴스도 같이 확인해 보겠는데요. 테슬라가 첫 번째 전기 트레일러인 세미를 펩시코에 인도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세미 개발을 발표한 지 약 5년 만입니다. 세미의 납품이 당초 예전보다는 3년가량이 늦어졌는데요. 이 부품 부족 등의 이유로 출시 일정을 수차례 미뤄왔었습니다. 세미는 테슬라의 첫 번째 트럭 모델이자 2020년 초에 선보였던 모델 Y 이후 첫 번째 제품이기도 합니다. 테슬라는 고객사인 펩시코에 먼저 인도를 했다고 밝혔는데요. 다만 트럭의 가격과 생산 계획 그리고 운송 가능한 화물 적재량 등에 대한 언급은 따로 없었습니다. 고객사인 펩시코는 테슬라가 세미를 개발하겠다고 밝힌 후 100대를 선주문했고요. 또 이외에도 인베브와 유나이티드 파셀 그리고 월마트 등도 세미를 예약하기도 했습니다. 테슬라의 첫 번째 전기 트럭 앞으로의 움직임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보시면요. 이 애플의 최대 협력 업체인 대만의 폭스콘이 중국 산시성의 타이위안 공장에 약 10억 위안, 우리 돈으로는 1,855억 원을 신규 투자했습니다. 중국 폭스콘 공장이 생산 차질을 빚으면서 생산시설 다변화를 추구하는 것으로 해석이 되는데요. 폭스콘은 이번 공장을 포함해서 중국 본토 7곳의 공장을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0년대 초에 설립된 이 타이위안 공장은 주로 전자제품 부품과 스마트폰 그리고 디지털 카메라를 생산하고 있는데요. 폭스콘은 이번 이 공장 시위 사태 등으로 생산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해외 투자를 늘리는 등 다양화를 현재 추구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에는 베트남의 새로운 애플 공장에 3억 달러를 투자하기도 했고요. 또 지난 2일에는 체코의 자회사 공장에도 약 6천만 달러를 투자하기도 했습니다. 생산기지 다변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폭스콘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네, 다음 뉴스도 같이 확인해 보겠는데요. 미국 연방통신위원회가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민간 우주기업 스페이스X의 위성 인터넷 서비스인 스타링크 2세대용 위성 발사를 승인했습니다. 스페이스X가 발사를 추진하고 있는 2세대 스타링크 위성 약 3만 개 가운데 7,500개 발사에 대한 승인을 완료했는데요. 이번 발사 승인은 스페이스X가 2세대 스타링크 위성 배치에 들어가는 것을 허용한다는 의미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스페이스X는 대규모 위성망 확충을 통해서 광대형 인터넷 제공 능력을 강화하고 또 시골 등의 벽지 이용자를 늘릴 수 있다면서 위성 추가 발사에 대한 승인을 계속해서 요청을 해왔었는데요. 이번 위성 발사 외에 이 스페이스X가 승인을 요청한 다른 사안에 대해서는 승인을 연기했다는 소식도 전해왔습니다. 이 스페이스X 관련한 내용도 시장에서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뷰였습니다.